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자리한 로스앤젤레스. 유색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민자들의 도시입니다. 한가롭게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천사의 도시 LA. 하지만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1992년 4월 29일, LA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코리아타운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LA 폭동, 한국계 이민자와 흑인 사이의 갈등으로 일어난 유혈 사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이거를 꿈을 이루겠다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뭐 남는 건 없고 쟤밖에 없잖아요. 내 딸이 엄마 우리 토베들은 가자. 내 피 딱 아프면은 토베들은 가마. 그러는 순간에 이래 불이 났기 때문에 딸인데 진짜 면목이 없어요. 1970년대 한국 이민자들이 무섭게 늘어나면서 LA 서쪽에 형성된 코리아타운. 이곳을 중심으로 약 45만 명의 한인 교포들이 모여 삽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은 이제 말끔히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는 꿈을 파는 도시입니다.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번창한 곳이죠. 코리아타운으로 가는 길, 화려한 거리가 시선을 끕니다. 바로 베버리 힐스입니다. 우리에겐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부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베버리 힐스 동쪽, 차로 10분 거리에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거리이기도 하지만 다운타운이라 불리는 도시 중심보다 더 큰 상권이 형성된 LA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인들은 그 어떤 이민자 공동체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한인들의 70%가 기독교인인 터라 교회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뀔 세월이 흐른 지금, 20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